포인트 32, 공업재료 1번, 세 번째, 점토, 석고, 석재, 섬유, 유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점토, 우리 점토는 흙이잖아, 흙. 우리가 찰흙으로 뭔가 무슨 형태를 가지고 만들고 이런 걸만 했는데, 이거를 디자인에서는 어떻게 또 다루고 있는가? 각종 서감이 오랜 시간의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가소성이 생겨나 용융하여 입자가 치밀해진 것을 우리 점토라고 부르는데요. 특징으로는 용융점이 높고 강도가 크며 양질의 점토일수록 가소성과 성형성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했던 그런 것들은 약간 조금 낮은 점토일 거예요. 그래서 만지면 약간 거칠거칠하고 성형성도 좀 떨어지죠. 근데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점토를 보면 되게 부드럽고 성형성도 되게 좋죠. 차이점이 좀 있죠. 점토 제품의 분류를 보면 토기는 600에서 900도 정도의 유약 처리 없이 소성한 것이고요. 도기는 가소성이 있는 제품으로 낮은 온도에서 소성되고 연질 도기와 규산질 도기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석기는 자기보다 점력이 우수하고 가소성과 성형이 자유로우며 단단하고 자기는 흡수성이 낮고 단단하며 투광성이 우수한 게 자기예요. 그런 것도 도자기는 약간 투명성에서 빛을 막 비춰서 막 이렇게 판매 백화점 같은 데 판매를 보면 빛에 비춰서 막 판매원이 막 보여주는 것도 테스트 삼아 보는 거볼수 있었습니다. 자, 제조 공정도 한번 볼까요? 원토 처리, 조합, 혼화, 성형, 건조, 유약 처리, 소성, 선별 및 장식. 이런 제조 공정이 있는데요. 앞에 봤던 뭐 사진이나 종이의 제조 공정만큼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자, 석고의 특징을 보면 응고가 빠르고 미장 재료 중 점성이 가장 크고 수축균열이 생기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류를 보면 소석고와 경석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소석고는 경화, 건조 시간이 2분에서 1시간 정도 좀 빠른 편이고요. 수경성이며 응고가 시작되면 다시 반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운 물을 사용하면 찬물보다 좀 빨리 굳고, 식초를 섞어서 사용하면 굳는 시간을 좀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 알고 있으면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겠죠. 경석고는 경화 건조 시간이 1시간에서 일주일 정도로 좀 소석고보다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응고가 시작되어도 다시 반죽할 수 있어서 시공이 좀 편리한 편입니다. 석고라서 무조건 다시 반죽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굳어지면 소석고보다 경도가 매우 높고요. 경석고에 물 반죽을 한 것을 경석고 플라스터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자, 석재. 돌이죠, 돌. 자, 특징은 내구성, 내수성, 불연성, 내화학성이 크고 마모가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마하면 재질감과 아름다운 무드니즈를 얻을 수 있고요. 비중이 크고 가공이 좀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석재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되게 좋은 반면에 이제 가공은 전문적인 가공이 좀 필요한 기술력이 좀 필요하다는 게 있죠. 자, 섬유는 가는 실 모양의 유연성 물질로 식물의 원료, 편물, 로프, 그물, 펠트 등 섬유 재료의 원료로 쓰이고 있고요. 천연 섬유로는 식물성에서는 면화, 대마, 야자섬유, 볏짚 등이 있고, 동물성에서는 양털, 토끼털, 야자견, 가자견 등이 있습니다. 인조섬유도 요즘에 많이 보이죠. 그래서 재생섬유, 반합성섬유,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인조섬유예요. 유리는 규사를 포함한 여러 물질을 섞어 녹인 후 냉각시킨 투명한 물체를 우린 유리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불연 재료로 불에 타지 않으면 내구성이 크고 반영구적이죠. 광선의 투과율이 높아서 건축 등 채광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유리의 제조 과정, 프로세스도 한번 볼까요? 원료 조합, 용융, 청정, 성형, 선행, 인쇄 및 소부 검사. 얘도 유리도 프로세스 같은 거 한번 쭉 보시는데 시험에는 거의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몰라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내 전문적으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한번 정도 더 보셔도 되고요. 시험에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진 않으니까 그냥 쓱 한번 보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